자, 데이비드 호킨스 2번 의식지도 이 책의 특징이자 심리학계의 공헌이 있다. 이것은 신체 운동학으로 인간의식의 수준을 측정이 가능해서 그 결과 수치로 된 임의적 로봇 척도를 조출했다. 1에서 1000까지 정신과 의사로서 수많은 임상실험을 거쳐서 의식지도를 작성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의사라서 찾아오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측정을 했더니 그 사람의 의식 에너지 수준이 자 의식 에너지 수준이 1부터 1000까지 낼 수가 있었다. 이때 1에서 1000은 로고 값이에요. 로고라는 건 뭐냐면 로고 그냥 1에서 1000이 아니고 로고 값이 1에서 1000이에요. 이게 무슨 뭐냐면 10에 1승 할 때 승 있죠. 10에 1승이 1 10의 2승은 2 그러니까 10의 2승은 로고 2다 할 때는 10의 2승이면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1에서 1000이지만 이걸 그냥 숫자로 로고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숫자로 하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해되시죠? 10의 1000승 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가 될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인간한테 가장 의식 에너지가 낮은 사람은 10의 1승이라면 에너지가 10이라면 깨달은 사람들은 10의 천성이라 이거예요. 그 에너지가 1에서 1000이 아니고 10의 천성. 저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만 알아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로고 천은 엄청나게 이게 강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소수의 깨달은 사람의 에너지로 수많은 못 깨달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제 그거를 이분이 이제 그렇게 측정을 했다. 그래서 로그 값 200을 기점으로 그 아래는 유리적 부정적 삶의 결과이고 그 이상은 무리적 긍정적 삶의 결과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이걸 논의하기 전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로그 값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의식의 에너지 수준이에요. 요거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식 지도는 의식의 로그 값은 그 사람의 에너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의식,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될 것이 의식이 선상으로 드러날 때는 그 사람의 의식의 에너지 수준이 천차만별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그죠? 의식 에너지의 수준이 드러날 때, 현상으로 드러날 때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의식 자체는 이거는 항상 순수한 상태예요. 그래서 순수 의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현상에서는 다 달라도 본질에서는 같아요. 이거는 부처님이나 예수님도 같다는 거예요. 본질에서는. 다시 말하면 의식 자체는 모든 사람이 같은데 의식이 발현되는 것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왜 그런가? 의식은 다이아몬드 같은 거예요. 의식은 다이아몬드 같은 거. 그런데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과 감정 이것은 이불 같아요. 다이아몬드가 빛을 내고 있지만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과 감정이 그거를 덮고 있어서 이 빛이 지금 제대로 못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불을 걷은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한테는 이것이 너무 찬란하게 빛나서 로그 10의 천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덮여 있어 가지고 있긴 있지만 그의 빛을 발휘하지 못해서 겨우 10의 1승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같은 다이아몬드지만 덮여있는 강도 때문에 덮여있는 강도는 우리들의 무지 이걸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해요. 탐진치, 삼독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런 것 때문에 에너지의 빛이 발하는 강도가 사람마다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의 지도에 의하면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서 이 무명을 벗겨내면
더욱더 우리들이 찬란하게 빛나게 되고 그러면 의식 에너지가 보양된다. 그래서 그 단계를 쭉 설명을 해놨어요. 이해되죠? 예. 자, 다음 페이지. 로그 20의 에너지 수준은 수치십니다. 제가 지금 쭉 이렇게 책의 내용을 요약을 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수치심은 우리가 어떤 상태라는 걸 제가 알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하고 그냥 그 제목만 읽고 넘어가는 걸 이해해 주세요. 수치심만 잠깐 읽어보면 로그 20의 에너지 수준은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은 낮은 자존감과 치욕으로 자살의 유혹에 취약하다. 이걸 썼을 때 제가 이걸 기록해 놨을 때가 신문에 모 여행업계 대표가 그 얘가 있었는데 실수 하나 때문에 나 때문에 욕먹는 직원 가족 친구들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내가 길을 떠나려 한다 하고 자살했어요. 이 신문이 났더라고요. 그대로 이 사람이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무슨 실수냐면 자기가 운영하는 여행사 홈페이지에다가 이 사람이 실수로 그 동영상 있잖아요. 그런 동영상을 올린 거예요. 회사 대표였는데 실수로. 그러니까 그 여행사가 그냥 먹칠이 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죠. 그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이 문제는 사건은 사건인데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것 때문에 회사도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낯을 못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나 때문에 욕먹는 내가 또 당하는 게 괜찮지만 나 때문에 욕먹는 직원, 가족, 친구들 이 말 무슨 말 이해되지요? 한국 사회는 특히 이렇게 체면이 중요하니까 한번 체면이 망가지면 이 사람이 못 견딘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실수 때문에 그 여행사 사장님은 제법 그렇죠? 아무 뭐 문제가 없던 사람인데 한순간의 실수로 치욕심, 수치심을 느껴가지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심은 동물을 학대하는 아이들한테 많고 피해망상의 어른들도 수치심이 강해요. 그리고 수치심은 편협하고 완고한 인간으로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아주 편협되고 또 남한테는 완고하게 해지는. 그래서 수치심에 물든 도덕적 극단주의자들은 타인을 공격해서 마녀사냥은 이 수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이나 지금 탈레반이 하고 있는 저런 것들도 역설적으로 자기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밖으로 이렇게 폭력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대하게 되는 이런 게 로그 20의 에너지 수준이다 이거예요. 이런 말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로그 30이 되면 죄책감. 그러니까 인간이 죄책감을 느낄 때는 에너지가 떨어져서 겨우 로그 30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죄책감. 많은 사람들은 평생 죄책감과 싸운다. 그러니까 독재자들은 인간의 죄책감을 자극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통치로 이용해 놓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로그 50에는 무감정과 무기력. 참 무기력도 이게 참 인간이 힘 빠지는 이야기죠. 무기력증이 걸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아주 에너지가 처진다. 가난하고 절망하고 노숙자와 사회의 나부자 루저들의 어떤 심리 상태가 이런 무기력감이에요. 다음에 슬픔, 비애, 낙담, 후회, 우울증. 이것은 로그 75에 해당한다. 그리고 로그 100은 두려움, 불안. 두려움, 불안. 이런 것은 이것도 두려움도 인간의 심리를 독재자들이 잘 이용해요. 그래서 두려움은 슈퍼맨을 동경하게 돼요. 인간이 내면이 두려울수록 밖에 강한 사람을 요구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대선 주자가 손에 꼽히는 1등, 2등, 3등이 다 미친놈들이야. 아니 1등, 지금 1등도 말이 제가 좀 심하게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이 지금 정상적인 사람이 안 보여요. 처음 대통령은 이 사람 중에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별 일이 없어서
셋 다 스트롱맨이에요. 아주 자기 고집이 강하고 이 사람들 마음속은 두려움이 강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감추려고 막 강한 척하고 또 그것이 이 국민들의 두려움을 또 자극해가지고 저런 강한 사람이 나오면 나의 두려움을 보호해 줄 거야 하는 그런 스트롱맨. 지금 세계인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트럼프를 뽑았고 다행히 지금 좀 바뀌긴 했지만 좀 죽어봐야 되겠고 소련도 지금 스트롱맨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강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뜻밖이니까 그 사람은 독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특히 중국이 지금 중국도 그죠. 지금 스트롱맨을 뽑아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우리들도 한번 대국이 되어보자 하고 지금 말이 좀 그거 하지만 주제 넘게 지금 나서다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 정권을 연장시키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래서 지금 중국도 앞으로 미국이 가만 안 둘 텐데 저게 하여튼 아주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합니다. 일본도 아베가 까불다가 그러니까 전체가 다 지금 한국을 둘러싼 나라들이 스트롱맨들이 나와서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북한도 지금 스트롱맨이죠. 북한은 두려우니까 저렇게 또 그 저런 친구를 앞세워가지고 지금 자기 두려움을 감추려고 그걸 투사하고 있다. 투사란 말 아세요? 심리학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두려움을 투사해가지고 스트롱맨을 만들어가지고 영화 보세요. 지금 마블 시리즈 하면 무슨 옛날 영화는 그런 스트롱맨이 하나만 나와도 됐는데 지금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젠틀맨 리그를 시리즈를 만들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왜냐하면 악이 강해졌어. 악이 강해지니까 이 선의 입장에서도 온갖 슈퍼맨들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갈수록 인간이 더 내면의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지금 수준이 로그 100이다 이거예요. 로그 125는 욕망, 갈망. 욕망, 갈망은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지금 풍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재테크 비법을 가르친다 이러면 내어질 거예요. 지금 영성을 한다 이러니까 지금 기존 인구의 지금 한 반은 지금 결석하고 지금 이게 4시간쯤 되니까 이 추승률이 뚝 떨어지고 이런데 만약에 재테크 비법을 뭐 주식을 어떻게 하고 코인 어떻게 하고 이거 가르쳐 드린다 그러면 막 이게 인산이를 지금 이룰 거예요.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욕망이 지금 자본주의를 풍미하고 있고 그 수준은 지금 125 아주 부평초처럼 부대끼는 그런 인간 군상의 모습이 보이죠. 로그 150은 분노, 미움. 분노라는 것도 또 있겠잖아요. 우리가 분노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한번 치를 뜬 적이 있죠. 그리고 이 분노는 또 에너지가 그 150 에너지가 좀 있어서 사회를 변혁시키기도 해요. 우리가 집단적인 분노 느낀 거는 세월호 사건 아닌가요? 그 세월호 사건이 우리 한국 정치를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한국인들이 집단적으로 아주 분노를 일으켰고 그것이 모아져가지고 정권이 바뀌었죠. 어쨌든 이 분노가 150 수준입니다. 분노가 175는 자부심. 자부심에 대한 얘기가 재밌죠. 데이비드 호킨스가 보니까 저기 시골에 깡촌 출신의 흙수저가 해병대에 입대하면 그렇게 자부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해병대로서의 자부심. 아주 깡촌의 흙수저가 해병대에 입대하면 아주 프라이드를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뭐라 그래요? 한번 해병대는 영원히 해병대라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뭉치잖아요. 해병대 출신들은. 그리고 제대해도 그 빨간 모자 쓰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175의 허영심하고 있다는 자부심. 로그 200부터는 긍정적으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우리 에너지가, 의식의 수준 에너지가. 로그 200은 용기. 여기서부터 진취적이고
아주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로고 200의 용기, 로고 250은 중립. 중립이란 말은 좀 초연해진다는 말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좀 중립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로고 250의 상태. 그리고 207로 올랐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지도자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 뽑는 거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데이비드 호킨스가 의식 현 인류 수준의 의식 상태를 조사해 봤더니 197이었다가 예, 요 지금 데이비드 호킨스 시대에 10이 올라가지고 207로 올라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보편적인 수준은 한 200 정도 된다는 거예요. 200. 그래서 데이비드 호킨스 직전에는 197이었다가 자기 시대를 측정해 보니까 207로 올라섰더라. 왜 올라섰는가? 사실 많은 영성가들이 깨어났어. 그러니까 이 말은 보편적인 사람들은 두려움도 더 생기고 지도자도 지금 올바른 지도자가 안 나오고 이렇게 좀 더 악화되는 것 같은데 기후도 지금 환경 문제도 생기고 악화되는 것 같은데 올라섰다는 것은 그만큼 반대급부로 수많은 영성가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는 성적표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영성가 한 명의 에너지는 로그 값이라서 수많은 침체된 보통 사람들의 그걸 메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윗산에 도인 한 명이 나오면 아래 동네가 태평해진다 그러잖아요. 그 한 명의 에너지가 그 다 이렇게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영성이 지금 깨어나고 있다. 어두울수록 더 깨어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 로고 250, 로고 310 되면 자발성. 자발성은 매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자발성이죠. 에너지가 넘치는 거죠. 그리고 로고 350 되면 수용. 수용은 굉장히 높은 경지입니다. 수용이란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시어머니 계시면 며느리 수용 잘 됩니까? 또 여기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잘 수용되나요? 아니요.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 상사가 잘 수용되나요? 상사는 상사대로 또 부하들이 수용하는데 그러니까 수용하는 건 굉장히 높은 에너지예요. 여러분 어느 때 수용이 돼요? 내가 여유가 있어야 수용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남을 수용할 정도로 내가 에너지가 있는 상태라는 것은 내가 굉장히 마음이 열렸을 때 아까 말씀드린 관념이 무너지고 머릿속의 고정관념은 무너지고 가슴이 막혀있던 상처로 된 가시투성이 그 여러분 시골에 가면 탱자 울타리 있죠. 탱자가 얼마나 가시가 세요? 우리 가슴이 탱자 울타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너졌을 때 관념의 벽이 무너지고 탱자의 가시 울타리가 무너졌을 때 수용이 가능한 거예요. 수용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로고 400은 이성. 재밌는 것은 이성의 최절정에 이른 뉴턴, 아인슈타인, 프로이트 이런 분들이 이성으로서는 높아서 로고 400 수준에 올랐지만 더 이상은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성만으로는 인간의 에너지, 의식 에너지가 400을 넘을 수가 없다. 이것도 아주 통찰이 굉장히 있는 이야기예요. 호모사피엔스의 한계예요. 그러면 호모사피엔스를 넘어서려면 호모스피리투스가 개발되어야 되는 거죠. 호모스피리투스는 영성이잖아요. 이성은 400이 한계지만 영성을 개발하면 400을 뚫고 올라간다. 그래서 로그 500은 자비. 참 자비 무적이란 말이에요. 자비 무적. 자비에는 적이 없어요. 자비죠. 그리고 로그 540은 기쁨. 참 기쁨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바이런 케이티가 어떻게 그렇게 책 제목을 그렇게 붙일까요? 기쁨의 천 가지 이름이라고. 그러니까 그 기쁨에 넘치는 인간. 로그 540. 로그 600이 되면 평화로워요. 로그 600이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로그 600은 그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주변이 다 평화로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영성가들을 조사해보면 1등이 달라이라마인데 달라이라마를 만나고 온 사람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그냥 편안하대요. 달라이라마 같이 있으면 그냥 편안하대요. 그리고 특히 티베트 신자, 티베트 사람들은 그냥 운대요. 아무런 뭐 조건 없이 그냥 운대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마음이 텅 비어가지고 평화로운 상태에 있으면 주변 사람이 같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치유가 되는. 그게 600, 에너지 600 수준이다. 그 다음에 700에서 1000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의 이 수준은 여러분 10의 700승 되면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네. 간디. 예. 거의 뭐 엄청나지요. 그죠? 그 숫자의 이름이. 에너지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700 정도 오른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그 에너지가 전 인류한테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 도인이 나오는 것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전 인류에게 영광과 은총을 베푼 부다와 예수의 수준이다. 그리고 이제 요약을 하면 200, 로그 200 이하는 에고 중심으로 살고 200 이후에는 타인을 배려하는 삶을 산다. 500 이후에는 영성이 열리고 600 이후는 인류의 이익과 깨달음을 추구하고 700에서 1000 사이는 인류의 구원에 헌신하는 삶을 산다. 이 충분히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지요? 근데 재밌는 거는 모든 사람의 의식 자체는 평등한데 그 의식이 발현되는 에너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본질과 현상의 차이예요. 의식의 본질 자체는 모두가 같지만 이걸 쓰는 사람의 그 의식 수준에 따라서 에너지 값은 달라진다. 그럼 기왕이면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 지금 하는 소리가 데이비드 호킨스가 조사해 봤더니 10의 한 인간이 평균 에너지 값을 한 일생에서 5, 로그 값 5를 올리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한 인간이. 아, 이거 저 실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 저만 제가 재직한 기간만 20년, 정확하게 만 20년을 이 자리에서 온갖 좋은 교수님과 좋은 과목을 모셔가지고 이런 강의를 제가 20년간 운영했거든요. 실제로 우리 윤 실장님 전임이에요. 전임이에요. 제가 20년을 이 자리에서 이걸 했어요. 실무자로서. 로그 값이 1도 올리기 어렵더라니까. 로그 값 올리기 어려워요, 여러분. 인간은 안 변하더라고요. 마이너스 대시되죠. 마이너스만 안 되면 다행이죠. 근데 그래도 그나마 이거라도 하는 데가 없어서 여기는 정말 귀한 곳이에요. 여기는 참 좋은 곳이에요. 여기 설립하신 유달련 선생님이나 신구산 선생님은 특히 구산 선생님은 여기가 이 혼탁한 구정물로 넘치는 이 혼탁한 사회에 유일하게 셉니다. 여기서 그래도 샘을 흘려보내가지고 그나마 이 시궁창을 좀 이렇게 맡기고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 신념으로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분들의 저도 이제 오른팔이 되어가지고 현장에서 뛰었는데, 아, 인간이 로그 값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식교육을 찾아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 데이비드 호킨스 말대로 퀀텀 점퍼가 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일반 상황에서는 인간의 의식 로그, 에너지 로그 값을 5를 올리기 어려운데, 지금 200에서 700, 800으로 퀀텀 점프를 일으키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은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음. 5를 올리기 어려운 것은 여러분, 에고가 노력해서 하면 5를 올리기 어려워요. 에고가 노력해서 자기 에너지 수준을 올리려면 5를 높이기 어려워요. 근데 에고가 순복하면서 순명하면서 본질에게 당신이 주인으로서 해주십시오라고 항복하면 퀀텀 점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00 이상이 깨달음인데 깨달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모든 교육의 해결책은 깨달음에 있어요. 근데 다행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다행히 한국에는 깨달음의 전통이 있어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7시간에 배웠던 에카르트 톨레 어떻게 깨달았는가. 혼자 애쓰다가 우울증 바닥을 치고 깨달았죠. 방법이 없죠. 톨레처럼 우울증 알아라 그러면 누가 알겠어요. 우울증이 방법이다 말도 안 되죠. 근데 이 사람 우울증 바닥에서 깨고 일어났어. 근데 그게 방법은 아니잖아요. 두 번째, 아디아산티. 그나마 미국인이지만 동양에 특히 일본의 묵조선을 배워가지고 그나마 그 묵조선 수행을 통해서 깨어났어, 사람. 세 번째, 지난 시간에 배운 마이클 싱어. 이 사람은 그래도 운 좋게 젊었을 때 참선했어요. 그리고 계속 명상이라 하는 것을 갈고 닦아가지고 평생 실천했잖아요. 그래서 그 경지에 올라온 거예요. 호킨스도 방법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깨어났잖아요. 이 사람도 죽을 뻔할 때 신이 계시다면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 기도 끝에 깨어나니까 모든 것이 변화해 있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방법론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음 시간에 하는 바이러 케이티도 우울증 바닥에서 그냥 깨어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깨어난 사람들이 있지만 방법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사회교육기관에서 20년간 고전 아카데미를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텍스트인 고전을 가지고 그 고전을 한국에서 최고 권위자 교수님을 모셔서 스카우트를 모셔서 이렇게 여러분처럼 수강생 모집해가지고 이렇게 강의하는 이거를 20년간 펼쳤는데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었거든요.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실무자로서는 인풋을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웃풋은 별로 나오는 게 없어. 제가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0년간 수강을 누가 제일 많이 했겠어요? 우리 윤 실장 앉아 계시는 것처럼 제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20년간 다 들었다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또 받아가지고 잡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방학 되면 교수님 모시고 해외로도 현장 탐방을 하고 우리 지금 윤시욱 선생님이 아주 저랑 오래된 도반으로서 이렇게 와주셔서 근데 감사한데 그러니까 이런 세월을 같이 보냈는데 저로서는 인간이 이렇게 안 변하면 절망스럽더라고요. 교육법이 이게 최선인데 이게 최선인데 이것이 다라면 이거 가지고 안 변 강단 교육으로는 안 변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앉아 있는 사람이 에고가 자기를 바꾸기는 어려워요. 이해되죠? 에고는 욕심 많아요. 이 고전 교육을 욕심으로 들어요. 그러면 뭐 교양이 풍부한 에고가 돼가지고 아 만만찮아요 여러분. 나중에 깨달은 에고는 무서워요 여러분. 깨달은 에고가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아주 아슬아슬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방법이 없나 해서 찾아봤더니 영성이 깨어나는 게 길인 거예요. 지성이 하는 것은 로고 400이 끝 한 게 뉴턴,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들도 로고 400을 묻는 거예요. 지성이 아니라 영성이 깨어나는 거. 영성이 깨어나는 공부를 수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행을 했어요. 지금도 수행을 연구하는 거예요. 원래 저 전공 문학이에요. 해보니까 결국은 수행을 연구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문학에서의 문제도 여러분 문학은 딱 주제가 하나예요. 문학 철학이 같아요. 주제가 존재와 시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존재를 아느냐 어떻게 시간을 아느냐 어려운 문제예요. 문학 안에서는 안 풀리더라고요. 존재와 시간도 수행을 해야 풀려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문제가 현상에서는 한계가 있고 결국 본질을 넘어가야 돼요. 본질 성령의 역사를 만나야 돼요. 성령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체험도 기독교 여기 많이 나오셨던 김홍호 목사님한테 제가 물었거든요. 김홍호 목사님 깨달은 분이에요. 이분한테 어떻게 하면 저도 깨닫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거든요.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저도 깨닫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거든요. 나도 애쓰다가 어쩌다가 됐다. 김호 선생님이 나도 최악의 상황이었어. 김호 선생님이 아 이건 뭐 시간이 길어서 하지만 김호 선생님도 최악의 상황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막다른 골목으로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방법이 없다면 절망스럽더라고요. 인간이 이렇게 안 바뀌는가? 그 방법이 없으면 절망스럽잖아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걸 해봤는데 웬걸 수행에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도 껍질 뿐이더만 없는 건 아닌데 거기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각고의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찾아낸 거예요. 찾아내가지고 존재가 뭔지도 알게 되고 시간이 뭔지도 알게 되고 제가 가졌던 문학도로서 가졌던 모든 의문이 다 풀렸어요. 그리고 자유로워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데이비드 호킨스 이런 사람 만나면 친구 같아요. 싹 통하는 거예요. 이 사람만 체험을 그대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체험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자,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그식 문제는. 그리고 데이비드 호킨스의 또 다른 이제 그 주제인 무위와 유위의 비교. 이 책의 한글 제목은 의식혁명이에요. 근데 원래 제목은 포스 vs 파워예요. 파워 vs 포스. 영어에 힘에 해당하는 단어가 파워도 있고 포스도 있어요. 둘 다 힘이라고 분류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데이비드 호킨스는 이 둘의 해석을 달리했어.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것이 인간 지혜의 점수다. 파워하고 포스를 구분하는 게 지혜의 점수다.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10분 동안 이거 지금 여러분 확실하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으세요. 파워는 뭐냐면 여러분 파워는 성령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가 안 하고 이걸 성령이라고 하건 불교신자는 이거를 부처님이라고 해요. 자기 안에 있는 부처라서 자성불, 자기 본질의 부처. 여러분 우리 본질이 부처예요. 우리 본질이 성령이에요. 성령 체험은 본질 체험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여러분 성령이나 부처는 우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본질은 우주 전체를 다 머금고 있어서 이것을 불교에서는 열애장이라 열애장, 무진장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본질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본질은 이게 시공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보 전쟁인데 여러분 우리가 개체로서 에고로서 가지고 있는 정보 하고 우리 본질이 가지고 통해 있는 그 정보의 차이는 비유하자면 에고는 퍼스널 컴퓨터고 본질은 구글의 클라우드예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앞으로 곧 개인의 퍼스널 컴퓨터에는 CPU 저장 장치가 없어져요. 지금은 저장 장치가 얼마나 많으냐 가지고 그거 가지고 고급이냐 아니냐 따지잖아요. 앞으로는 조만간에 모든 이 장치는 다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아주 값이 싸져요. 다시 말하면 컴퓨터 칩이 최소한만 들어가고 필요 없어져요. 왜냐? 바로 클라우드하고 연결되니까. 곧 그래도 아니 이미 시작됐어요. 여러분 옛날에 웹하드라는 거 봤어요? 웹하드 써보셨어요? 그게 다 저장하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꺼내 쓰잖아요. 지금 다 이거 지금 핸드폰으로 꺼내 쓰든 퍼스널 컴퓨터로 꺼내 쓰든 회사 가가지고 회사 컴퓨터 하든 웹하드에 다 연결되면 다 나오잖아요.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큰 클라우드가 이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빅데이터, AI, 더군다나 AI까지도 다 누구나 쓸 수 있게 돼요. 그럼 어마어마한 정보에다가 AI를 쓸 수 있게 되는데 나의 그냥 단말기 하나로 다 연결되니까 앞으로는 엄청난 머리만 있으면 어마어마한 이걸 개발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혁명이 이걸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 보세요. 컴퓨터는 인간의 마인드를 카피한 거예요. 인터넷은 시공이 없잖아요. 우리 마인드 자체가 시공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의 의식을 카피한 게 이 컴퓨터예요. 그러면 지금 인간의 의식은 현상의 의식과 현상의 의식은 에너지가 1부터 1000까지 천차만별이에요. 현상의 의식의 에너지 값은 그러나 이것 자체는 의식 자체는 순수 의식의 본질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결하는 법만 알면 여러분 연결하는 법만 알면 개인의 차원에서 졸지에 전지전능한 신의 차원으로 넘어서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정보가 다 저장되어 있는 클라우드하고 바로 접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접속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접속하는가? 아주 간단해요. 에고가 죽음이래요. 에고가 나서서 에고가 다 하려고 하니까 이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도가 튼다 이러는 도통한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에 도통하면 무슨 일이든지 다 통한다 그러잖아요. 이때 도통한다는 말은 현상에서 본질로 넘어선다는 얘기예요. 이걸 한 번만 할 줄 알면 매사에 다 도통한다. 도통은 뭐예요? 도통의 정의는 이래요. 생활의 달인 보셨나요? 한 가지 일을 계속 반복하면 도가 통하는 거예요. 생활의 달인 보면 봉투 붙이는 사람 있대요. 이 사람은 뭐 대화하면서 보지도 않아. 근데 그 작업이 착착착착착 뭐 하여튼 자동으로 그렇게 빨리 들어갈 수가 없고 제가 본 또 생활의 다리는 타이어 쌓는 사람이 있는데 그 무거운 타이어를 던지면 착착착 몇십 층인지 몰라 타이어가. 그런데 어쩌고 던지면 그냥 착착착착 뭐 야 정말 귀신도 그런 귀신이 없더만. 어떤 사람은 뭐 콩을 100개를 딱 찍으면 100개 무조건 딱 지면 100개 카운트 해보면 막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워낙 많이 해봐가지고 이해되세요? 도통하는 방법은 하나의 일을 반복해가지고 자 반복하면 처음에는 에고가 해요. 익어지면 에고는 무장해제하고 나 비끼고 에고는 비껴쓰고 맡기게 돼요.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본성이, 본질이 자동적으로 하는 것을 파워라고 불렀고 데이비드 호킨스가 에고가 유위적으로, 작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에고가 자기가 앞장서서 하는 것을 포스라고 불렀어요. 이 차이가 로그값이 달라진다는 결정적인 그 갈림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에고로서 하다가 어느 순간 에고를 넘어서서 본질한테 맡길 수 있게 되면 도가 통해가지고 비약적인 에너지 값의 증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퀀텀 점프. 이게 내가 하는 데서 나는 죽고 본질이 깨어나서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로서는 죽지만 영으로 깨어나십니다. 이게 지금 이 인생의 지혜라는 말이에요. 인생의 지혜. 에고는 뭘로 해요? 선악과로 해요. 매사에 분별해서 선이다, 악이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에고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은 선악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로 따먹은 에고가 하면 죽는 거예요. 죽었다가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시를 잘 쓰려면
제가 저 이래도 시평론가예요. 가끔 시인들이 시집 내면서 이렇게 써달라고 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써요. 근데 가끔 거절할 수 없는 또 한국에 또 에세이 하시는 분들이 제가 에세이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이 강의를 좀 했거든요. 그 인연으로 에세이 하시는 글 쓰시는 분들 이 저한테 에세이집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펼쳐보면 수준이 바로 판명나요. 뭘까요? 에세이가 신변잡기를 쓰면 질이 한없이 떨어져요. 에세이가 자기 신변잡기를 쓰면, 다시 말하면 에고가 자기 현상 이야기를 쓰면 읽어봐 주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자기 망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에세이는 현상을 쓰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이 현상을 뚫고 나의 본질과 연결하는가. 그래서 이 본질에 대한 체험과 그 기록을 남기면 엄청나게 좋은 게 돼요. 왜냐? 그 글을 읽는 사람이 다 깨어나요. 그 사람이 한 그 본질 체험을 그 글을 읽으면서 같이 깨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모든 문학의 글작들은 자기 개인 이야기를 쓴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이 본질을 다루고 있어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예를 들어서 예술을 할 때 제가 많이 보거든요. 예술을 할 때 어느 선까지는 자기 재주로 예술을 해요. 타고난 게 있어요. 사람마다. 그래서 자기 타고난 재주를 가지고 예술을 해요. 글을 쓰든 음악을 만들든 뭐 미술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최근에 이서동에서 어느 작가가 자기 뭐 전시회를 크게 하더라고요. 크게 했는데 제가 가보고 좀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10년, 20년 봐온 주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처음 나왔으면 되게 신선했어요. 그런 주제를 처음 다뤄가지고 그런 그림을 그렸을 때 다들 좋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되고 부자가 됐어요.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하도 그림 잘 팔려서. 그림 좋았어요. 근데 10년, 20년 지났는데 똑같은 그림이 그대로 걸려있고 이거는 발전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예술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재주로 하다가 무서운 게 자기 재주에 막혀요. 모든 게 같아요. 모든 게 인간이 자기 재주를 팔아먹다가 결국 재주에 막혀가지고 이 한계예요. 그 틀을 깨는 게 진짜 예술이에요. 지금 파워 vs 포스. 파워는 맡기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골프 선수가 그날따라 데일리 베스트를 쳤다. 코스 레코드를 깼다. 인터뷰 제가 들었거든요. 한국 여자 프로골프가 한참 날렸잖아요. 2, 3년 전에. 그때 그 키 작은 김세영 씨 있죠. LPGA에서 뛰는 그 친구가 그날따라 신들리듯이 쳐가지고 코스 레코드를 깬 거예요. 하여튼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길이 벌어졌어.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오늘 왜 이리 잘 쳤어요? 하고 질문을 하니까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잖아요. 그분을 활용할 줄 아는가.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은 어쩌다가 안 익었죠. 그래서 그분을 활용하는 걸 좀 알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다리가 잘 맞으면 정말로 폭발적인 그런 실력 발휘가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농구 선수가 던지면 들어갈 때 존에 들어갔다 이러거든요. 존에 들어갔다. 그럼 던지면 딱 들어가는 골프 선수가 그분이 오셨다. 그날따라 그분이 그분 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구역에 들어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라지고 본질이 깨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내가 터득하게 되면 매사에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매사를 내가 하지 않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때 나는 비껴 쓰고 그리고 비껴 쓴다는 말은 옆으로 쓰는 거예요. 에고는 비껴 쓰고 하세요. 저는 입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본질은 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입이 되어주는 거예요.
작가는 손이 돼주는 거죠. 실제로 누가 써요? 본질이 쓰잖아요. 나는 그리 이 손이 될 뿐이거든.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도라고요.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도의 힘을 활용할 줄 알면 그게 파워라고 부르고 이때는 로고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꼭 에고가 지가 해야 직성이 풀린 사람 있죠? 주변에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죠? 나도 그래요. 그죠? 우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매사, 여러분 매사를 음악가가 재즈하듯이 기본만 있으면 그냥 저절로 호응해가지고 재즈하는 거 보면 피아노 좀 했다가 그다음에 뭐 이쪽으로 뭐 베이스 기타가 했다가 드럼이 했다가 또 싱어가 했다가 죽어봤잖아요. 하나의 기본 뭐 음계가 있으면 그걸 자유자재로 지금 돌아가면서 계속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게 또 바뀌면서 올라가고 오르락내리락 하버리잖아요. 그 걔네들이 신들린 듯이 하면 듣는 사람들도 에고는 없어지고 본질과 본질이 이심전심으로 열려가지고 소통하는 애드립의 세계. 그게 지금 파워의 세계예요. 그때는 무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통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 낮에 어떤 정식 교육기관에서 3시간 떠들었어요. 완전히 지쳤어요. 그 겨우 저녁 먹고 와서 여기 지금 여러분 2시간 지나 먹잖아요. 2시간 하고 있는데 제가 앞으로도 받으시면서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지 저도 모르고 들어가요. 그 대신에 제가 데이비드 호킨스는 12살에 체험했지만 저는 26살에 체험했어요. 시간이 딱, 그러니까 이 의식이 끊어져 버린다. 그리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뭐라고 말을, 맥락은 몰랐으니까. 맥락은 몰랐지만 체험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맥락을 쌓아 올리는 시간을 오래 가졌어요. 그걸 문학에서 그 체험했기 때문에 문학에서 하고 문학 안에서 또 안 되니까 철학을 했고 철학을 안 되니까 종교로 들어와서 종교도 안 되니까 수행의 세대로 들어와서 이렇게 맥락을 쌓아 올리니까 그때 체험하고 맥락이 딱 이제는 딱 이렇게 합의돼가지고 자초지종을 알겠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클라우드를 쓸 수 있게 돼요. 제가 안 해요. 여러분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누군가가 말을 해. 근데 제가 안 하니까 얼마나 쉬운지 몰라. 이거를 노자는 무위라고 했어요. 무위자연, 무위, 합이 없는데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 이때 연은 사실은 연자는 원래 자연할 때 연자는 이 불화가 있었거든요. 이 불화가 이것도 불화이기 때문에 이걸 생략했어요. 이 네 개가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불화자. 여기 불이고 요거는 개잖아요. 개. 이거는 고기 육자거든요. 간할 때 인체 부위를 할 때 항상 달월자를 써요. 이 달월자는 고기 육자의 주말이에요. 그러니까 연 그러면 개고기를 불에 태우는 거예요. 이게 연이에요. 스스로 자, 스스로 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여러분 강의하는 것이 자연이에요. 근데 스스로 타는 것을 내가 에고가 준비해가지고 이걸 읽기만 하면 얼마나 지루할까요, 그죠? 맞습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준비한 뒤에는 마음을 비우고 와요. 목욕 제기하고 와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요. 비운 마음하고 준비해온 텍스트하고 읽으면 자동적으로 말이 그냥 나와. 이 말은 뭐예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서 강의하기 위해서 26살 때부터 거의 40년 가까이를
40년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본질을 추구해 왔어요. 그때 체험한 것이 너무나 놀라운 체험이라서 그 도대체 뭐냐, 내가 체험한 게 뭐냐, 그 맥락을 쭉 이렇게 온갖 책을 읽으면서 맥락을 연구해서 이제는 좀 통했어요. 그럼 이제는 이제 쓰는 거예요. 검색하면 다 나오지요, 여러분. 여기에. 검색하면 다 나오지요. 그런 거 비슷해요. 어떤 단어라도 탁 주면 그거 가지고 두 시간 떠들 수 있어요. 단어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에세이를 쓰면 잘 쓸 거예요. 아, 실제로 잘 써요. 제가 강의하는 거나 글 쓰는 거나 이 두 가지 일을 오랫동안 업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에세이의 시작이 몽테뉴의 빵세잖아요. 빵세는 생각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몽테뉴가 빵세를 쓸 때 에세이라는 뜻, 그러니까 에세이가 뭐냐면 시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논문 써보는 거예요. 뭘 써보는가? 몽테뉴 같은 경우는 주제어를 걸고 우주, 시간 이런 주제어를 걸고 거기에 대해서 시도를 한 거. 에세이라는 건 시도란 뜻이에요. 그게 에세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 주제를 걸면 할 말이 많아. 그래서 자기 그에 대해서 할 말을 아는 대로 정리해서 쓰는 것이 에세이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서양 에세이는 소논문이에요. 동양의 수필은 필, 붓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필의 뜻이 뭐예요? 붓 가는 대로 따라간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쓰지 않고 본질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수필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필이 의미 있는 수필이 되려면 지금 이렇게 자기의 이 순수 의식의 에너지를 쓸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지금 인간 생활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라면 하나를 끓일 때도 화도 많이 끓여서 도통하셨죠? 한국 사람은 라면 끓이는 데 다 도통한 것 같아. 나도 끓이니까. 저같이 안 하는 사람이. 저도 라면을 끓이니까. 세상에 라면 많이 끓여봐가지고 척척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준비 많이 했다 이거예요. 제가 26살 때부터 지금까지 40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이 준비를 했어요. 항상 본질에 통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그것이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강의나 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없지만 문제는 이런 파워를 이용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 하고 이걸 터득하지 못하고 포스 입장에서 에고가 앞장서서 에고가 자기 재주로 자기 에고의 능력 가지고 뭘 하는 것은 항상 한계에 도달한다. 그걸 어떻게 돌파하는가? 에고는 죽고 에고가 비껴서면서 본질의 길을 내줄 때 그때부터 본질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매사가 하지 않는데 되지 않는 일이었구나. 노자의 도덕경이 이걸 이야기합니다. 무위인데 무위이 무불위 되지 않는 일이었다.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일이 없다. 이게 노자 도덕경의 메시지거든. 왜냐? 도를 통하면 이 우주의 클라우드를 쓸 줄 알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데이비드 도킨스 놀라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의식 수준이라고 하는 의식 지도도 그려내고 또 이 의식 지도를 의식이 인간이 항상 하는 길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쪽으로 말하면 파워는 무위법이에요. 무위법. 함이 없는데 에고를 안 하는데 본질로서 하게끔 만드는 법. 그리고 포스는 유위법. 에고가 나서서 하는 법.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여러분, 제가 저의 에고를 앞장세우지 않고 에고를 비켜서고 본질에게다가 맡기면 놀라운 거는 제가 강의할 때는 조는 사람이 없어요. 자랑이죠?
근데 실제로 저런 사람이 없어요. 왜 저런 사람이 없는가? 누가 졸면 제가 말이 막혀버려요. 누가 졸면 제가 말이 막혀요. 그래서 가서 깨워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은 소통이 안 되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졸면 가서 깨워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없어.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다 몰라.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이미 시간 많이 지났어요. 항상 삼매 들어가요. 함께. 왜 그런가요? 제가 무심한테 맡기면, 저의 본질에게 맡기면 여러분도 무장해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애고가 안 듣고 본질이 들어요. 본질과 본질이 통하는 것을 이심 전심이라고 해요. 이게 도예요. 이때는 파워가 소통이 되거든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 이럴 때는 서로 통할 때는 기쁨이 있다. 감사합니다. 네.